틀어주면 냉방 효과가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에어컨 전기세 아끼는 꿀팁 10가지! 어떤 꿀팁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시작부터 강하게. 전력 소비의 주범은 바로 실외기입니다. 이 실외기를 빨리 멈추는 게 전기 절약의 비결입니다. 강풍으로 설정해서 빨리 희망 온도에 도달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저는 에어컨을 킬 때 26도에 맞춰 두거든요. 세게 틀어놓고 해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몰랐네요. 두 번째, 방문은 다 열어두기. 좁은 공간에서 에어컨 바람이 더 빨리 퍼진다 생각하지만 오히려 탁 트인 넓은 공간에서 공기순환이 더 빠릅니다. 냉기 흐름도 빨라지니 방문은 활짝 열어둡니다. 방문을 다 열어두면 그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온다고 엄마가 그랬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그럼 공기순환이 더 빨라진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겠어요. 세 번째, 에어컨 필터 청소하기. 먼지가 낀 필터는 냉방 능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입니다. 청소만 잘해도 약 5%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냉방 효과는 60%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에어컨 필터는 선풍기 날개 청소만큼 간단하지가 않으니까 자주 안 하게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자주 해줘야겠어요. 네 번째, 선풍기도 같이 틀기. 에어컨과 선풍기는 간격을 두고 서로 마주보게 작동시키면 냉방 효과가 한층 더 올라갑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냉기가 선풍기 바람을 타고 순환을 더 도와주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안 쓰는 전기코드 뽑기.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기코드를 뽑아두는 게 좋습니다. 대기 전력 소비를 막으면 한 달에 5,000원에서 8,000원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에어컨 뿐만 아니라 여러 전자기기가 콘센트에 꽂혀 있잖아요. 분리해두면 전기세를 많이 아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평소에 멀티탭을 자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디 나갈 때는 꼭 다 꺼두고 나갑니다. 여섯 번째, 커튼으로 빛 차단. 직사광선만 막아줘도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커튼은 50% 이상 빛을 차단해주니 빛을 반사하는 밝은색 커튼을 사용해줍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딱 생각난 게 여름철에 그 베란다 나가면 굉장히 덥잖아요. 뜨겁죠. 네, 버티컬 같은 거 이렇게 해놓으면은 덜 덥거든요. 그게 진짜 효과가 있나 봐요. 일곱 번째, 온도는 24에서 26도로 설정하기. 희망 온도에 도달한 에어컨은 짧은 시간 내에 실내 온도를 설정해줍니다. 24도에서 26도가 적당하며 바깥과의 온도차는 최대 5도를 넘지 않도록 유지해줍니다. 껐다 켰다 하는 것은 전기료 절약의 역효과입니다. 제가 에어컨을 껐다 켰다 자주 해요. 이게 안 좋은 거 알면서 자꾸 그렇게 하게 되네요. 저도 그런데 추우니까 꺼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온도로 꾸준히 틀어놔야겠네요. 여덟 번째, 에어컨 가동 전 실내 환기. 실내 더운 공기를 그대로 두고 에어컨을 켜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 가동 전, 실내를 가동해온 더운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켜 줍니다. 아홉 번째, 에어컨 풍량은 위쪽으로. 덥다고 직접적으로 쐬는 경우가 많은데 날개가 위로 바라보게 하면 천장에 가득 찬 더운 공기를 먼저 식히고 실내의 전체 온도가 낮아집니다. 이 사실은 처음 들어봐요. 저도 더우면은 얼굴 드립 대고 이렇게 쐬는데 풍량을 위쪽으로 해줘야겠네요. 열 번째, 에어캡 사용하기. 겨울철 단열 효과가 높은 에어캡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외선과 열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여름철 냉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창문이나 베란다 문 등에 붙여주면 냉방 효율이 올라갑니다. 이 에어캡을 겨울에 창문이나 뭐 이런 문 틈에 붙일 생각은 해봤는데 여름에 붙일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저도 처음 안 정보인데 엄마한테 그리고 주변 친구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갈수록 더워지고 갈수록 습해져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다 같이 전기료도 아끼고 에너지를 아끼자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영상 잘 참고하셔서 돈도 아끼시고 시원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